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왜 아브람을 따라갔을까요? 롯은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 죽어서 아브람은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것 같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30세 정도 나이 차이가 났는데 아브람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롯을 자녀처럼 생각했고 롯은 아브람 부부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란을 떠날 때쯤에는 아브람의 동생인 나홀도 같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아브람의 형이면서 롯의 아버지인데 일찍 죽은 사람의 이름도 하란이고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모여 살던 도시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함께 살던 아브람의 동생인 나홀에게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고 아브람에겐 자녀가 없으니 롯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없는 아브람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떠나려 할때 롯은 평소 가까웠던 아브람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롯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아브람을 따라다니면 아브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일부라도 나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가는 약간은 위험한 길에도 동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는 롯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탄식했으며 두 딸을 바르게 키웠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사위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과 물질 중에 선택해야 할 때에 물질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 수준은 돈을 좋아하는 현대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고 이미 나이가 40세 넘은 롯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자녀처럼 키운 롯을 떼어놓을 명분도 없으니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함께 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으러 떠났지만 롯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러 떠난 것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을 더 선호한 것은 후에 롯의 행실을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이 충분히 생겨서 목적을 이룬 후에는 아브람과 거의 다투듯이 하였고, 아브람과 결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했던 소돔성을 선택했으니 그의 믿음이나 아브람과 동행한 목적 등이 여기서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복을 쫓아간 성도는 영원한 복을 받지만, 물질의 복만 쫓아간 성도는 결국 물질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브람은 하란에서 얻은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람은 아마 당시의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를 따라 하란에서부터 세겜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앙부위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아브람은 세겜에서 모래상수리나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이나 다른 문헌에 모래상수리나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수령이 수백 년 이상 된 거대한 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오래전 조상 때부터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라면 영험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다면 그 나무는 자신들이 살아온 수많은 역사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바알신과 같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무가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다고 봐도 거의 맞지 않을까 합니다. 모래상수리나무가 그 지역 사람들의 우상이었다면 아마 소원을 비는데 사용한 여러 가지 부적이나 상징물들이 가지마다 줄줄이 달려있고 그 앞에도 소원을 비는 많은 재물들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대로변에서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크고 웅대하기도 해서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들러서 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경도 하는 유명한 명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도 세겜 지역을 지나가다가 당연히 모래상수리나무를 보게 되었겠죠. 아브람이 세겜에서 유명한 이 상수리나무를 구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아마 가나안 지역의 우상의 실태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는 후에 이런 무가치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모두 타파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신상이라면 아무리 신령한 나무라 해도 아브라함이 우상의 형상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리는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앞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면 분명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수리나무가 우상이 아니었다 해도 그 정도로 유명한 나무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무를 구경만 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래상수리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아마 자기네 우상을 쉽게 섬길 수 있도록 나무 근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에게 밤낮으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더 받을 것이라 생각하니 당연히 우상에 대한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면 사람이 없는 빈 땅이거나 산과 물과 기후 등 모든 것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기후도 토질도 듣던 대로 별로이고 또한 자신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토착민들을 보니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실망스러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향후 너희 후손들에게 영구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종들이 많으므로 가는 곳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냉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적은 곳을 찾아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로 가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쫓겨나 계속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동하면서 살 것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 어떤 곳인지 둘러보려고 남쪽 끝까지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양력 10월, 11월경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만약 이때 비가 적게 온다면 다음 해에는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기근을 겪는 시기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강의 범람이 끝나고 비옥한 평야지대가 노출되어서 농사가 한창일 때입니다. 이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쉬운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당시의 애굽 문헌들에도 흉년 때에는 굶주린 외국인들이 자주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식량도, 가축용 풀도 부족한데 마침이 이집트로 가는 길목 근처에 있었으니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피난민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 이집트로 이동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르와 하란에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한 후부터는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유랑 생활이나 해야 하는 모양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나안은 또한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매우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한번 믿고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기꺼이 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잠깐의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